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. 바로 저 휴지가 직접 만든 이상형 월드컵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갖고 싶은 브롤러의 능력은? 네, 요거거든요. 자, 그렇다면 브롤스타즈 능력 월드컵 진행하겠습니다. 뽀뽀뽀뽀. 자, 일단은 총 8강으로 진행이 되고요. 나는 브롤러들의 개수가 27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실제로 뭔가 쓰려고 하면은 애매한 능력들이 많더라고요. 실제로 가졌을 때, 와, 이거 쩐다! 하라는 좀 생각이 들 만한 능력들로 조금 줄여봤어요. 자, 그렇다면 월드컵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뿅! 자, 첫 번째 매치업인데, 먼저, 니타의 능력, VS 포코의 능력이거든요? 자, 먼저, 니타부터 봅시다. 네, 제가 일단은 포켓몬곰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진짜 말 그대로 포켓몬스터 그 자체예요. 그 몬스터볼 같은 거에다가 딱 넣어놨다가, 슝! 던지면은, 언제든지, 니타의 공을 소환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. 예를 들면은, 학원 끝나면 막 집에 가야 되는데, 완전 깜깜해. 그리고 피곤해가지고, 다리도 너무 아파. 그럴 때, 딱 소환해가지고, 우리 더 귀여운 곰탱이에게 업혀가지고 가는 거지. 덩치가 굉장히 큰 불곰이기 때문에, 또 어두울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? 그리고 약간 호신도 되고. 이거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일 것 같은데. 그리고 또 외로울 때딱 소환해서 말동무도 같이 하고 굉장히 좋은 능력일 것 같아요. 다음은 퍼커의 음파 공격인데 공격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악기를 집덩지간에 연주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공격 수단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또 호신용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가방에다가 리코더 같은 거 하나 놓고 다녀. 아니면은 이게 또 크기마다 파워가 다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완전 호신용으로는 호루라기 같은 거딱 하나 메고가지고 위험할 때 삐! 불면은 출력은 약하겠지만 나쁜 놈들 정도는 뚝과 뺄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될것 같거든요. 뭐 호루라기 아니라도 조그만 악기들 있잖아요. 쬐끄만 피리 같은 거. 그런 거라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은 호신용으로서 아주 개꿀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실생활에서 크게 뭐 엄청 유용할 것 같지는 않죠? 저는 또 친구까지 될수 있는 포켓몬고 니타의 능력 선택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엘프리모의 불꽃점프 vs 진의 매직핸드. 엘프리모 같은 경우는 한번 점프할 때 2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. 오, 이거는 진짜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요? 20m면 웬만한 조그만 건물들 다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딱 이렇게 기 모아가지고 하고 날아가면은 20m로 슉딱 찍고 내려 포물선 그리면서 내려오는 이동 수단으로서 아주 훌륭한 능력일 것 같아요. 야, 그리고 이 능력 있으면은 학교도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등교할 때 만약에 집이 한 2분 거리 뭐 바로 앞이다 하면은 집 위에서 뛰어도 될것 같아. 집에서 그냥 퐁 하고 날아가지고 바로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지. 야, 요거 마음에 드네. 자, 다음은 진의 매직핸드거든요. 그진 같은 경우에는 요술램프에 그 지니가 있어가지고 손을 쫙 뻗어가지고 물건을 캐치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. 이 매직핸드, 가상의 손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집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야, 그러면은 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쓸 때도 개꿀이겠다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집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딱 TV를 보고 있어. 아, 막 물이 먹고 싶은데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아. 그럴 때딱 이렇게 매직핸드로 쫙 뻗어가지고 물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꿀꺽꿀꺽. Delicious. 아, 그리고 이 능력 있으면은 소매치기 당할 일도 없겠어요. 뭐 예를 들면은 편사치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어깨가 딱 부딪혔어. 뭐야? 근데 갑자기 메고 있던 가방이 없어졌네? 뒤를 돌아보니 소매치기가 오지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럴 때요 매직핸들이 여기서 일로 와! 어디를 가려고 잡으면은 절대 못 도망가죠, 소매치기. 외국 가면은 또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절대 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. 아니, 근데 이게 이럴 능력들이 생각보다 뭐랄까? 초능력이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애매해. 뭐랄까, 굉장히 소박한 용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? 아, 저 같은 집돌이로서는 매직핸드, 이게 굉장히 탐나는 능력이긴 하지만,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불꽃점프가 마음에 드네요. 예, 어디 이동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이 불꽃점프로 가겠습니다. 야,
사실상 결승전인데? 먼저 슐리의 밴드에이드,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한번 바로 회복해주는 능력이에요. 이게 브로스타즈 내에서도 완전 그냥 개사기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셸리가 거의 막 적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가졌을 때도 완전 개사기 능력일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무조건 바로 회복해주니까 예를 들면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차에 부딪혀도 그 엄청난 고통은 있겠지만 바로 멀쩡한 상태로 회복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, 실수로 높은 건물에서 추락한다고 해도 떨어지자마자 회복을 하는, 사실상 무슨 집이야. 자, 다음은 타라의 분신술입니다. 대신에 분신인 게 티가 나고요, 애가 약간 멍청해. 소환해놓고 그냥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신술은 한 번씩은 상상해보셨잖아요. 이 능력 있으면 학교도 땡땡이가 가능할 것 같아. 학교 대리 출석 시켜놓고 저는 이제 땡땡이 치는 거지. 그 사이에 저는 또 PC방 가가지고 또 오지게 게임하고 핸드폰도 막 보고, 사실상 여러분들을 위한 최상의 능력 아닙니까? 뭐 눈치 볼 필요도 없어. 그냥 어디 짱박혀가지고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어도 돼. 어차피 수업은 내 분신 듣고 있거든. 아, 분신술 이거는 조금 고르기 힘들다. 근데 밴드에이드가 있으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어디를 가든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아, 이거 분신술도 좀 아깝긴 한데 밴드에이드 선택하겠습니다. 다음은 로봇 질주 vs 은신인데, 이거 로봇 질주는 그냥 사실 넣어봤어요. 이거는 진짜 약간 쓸데없는 능력인 것 같긴 해. 로봇 질주 같은 경우에는 피곤함이 40%가 넘었을 때 달리기 속도가 두 배가 빨라집니다. 학원이나 학교 다 끝나와가지고 난 피곤해 죽겠어. 근데 집이 너무 멀어. 피곤이 이제 딱 쩌는 순간 달리기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지, 두 배. 그러니까 집을 두 배 빨리 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개사기 능력 나왔죠. 레온의 은신. 자, 10분 동안 은신이 가능하고요. 이게 브롤에서도 은신이 굉장히 사기 능력이잖아요. 근데 이거 실제로도 개사기 능력인 것 같은데, 은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하든 일단 안 보이잖아. 아,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은신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좀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능력이네요. 이거는 어차피 CCTV도 안 걸리니까 물건을 훔친다고 해도 안 걸릴 것 같고, 이게 나쁜 용도로 쓴다고 하면 진짜 한없이 나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근데 이거 친구들 놀리기도 개꿀이겠다. 딱 10분이니까 쉬는 시간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네요. 교문 나오자마자 은신 바로 써요. 그래서 다시 이제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꼭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? 걔 뒤로 가가지고 뒤통수 한 대 세게 탁! 치고 딱 빠져있는 거지. 그러면 애가 일어나가지고 뭐야, 어리둥절하는데 안 보이죠? 아, 나 어떤 자식이야 라고 하고 이제 다시 자. 그때 저는 뒤로 또 몰래 접근을 해서 뒤통수 화다닥 치면은 또 으앗! 뭐야? 근데 또 없어. 근데 하필 또 옆에 다른 애가 있네? 걔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. 그리고 나서 막 싸움 나고, 어우, 애들 놀리기 아주 좋을 듯한 그런 능력이군요. 자,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네요. 은신이 너무 사기 능력이라 은신 픽하겠습니다. 와, 잠깐만, 이거 밴드에이드 대 은신? 아, 이거 조금 고르기 힘든데? 은신도 워낙 갖고 싶었던 능력이고, 밴드에이드. 아, 무적이냐 은신이냐, 솔직히 사기성으로 따지면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밴드에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무조건 무적이잖아요 거의. 아, 은신이 아쉽긴 하지만 밴드에이드 고르겠습니다. 자, 다음은, 아니 이게 4강에 올라왔어? 아,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르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. 곰을 소환할 수 있는 이거 엘프리모. 솔직히 능력으로 따지면은 불꽃 점프가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, 활용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.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또 귀여움을 겸비하고 있는, 약간 저의 친구로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곰이기 때문에 니타의 능력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이건 뭐 강력한 매첩들이 너무 초반에 빨리 돼가지고 결승전은 오히려 쉽네요. 이거는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무적을 이길 순 없죠. 그래서 대망의 브로스타드 능력 월드컵 우선 능력은 바로 샬리의 팬드레이드! 승률이 100%라 아직 이용자가 저밖에 없군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 능력 월드컵 한번 진행해봤고요.
제가 요거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심심할 때 즐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좋은 것 같은 브롤러의 능력들은 뭔가요? 네,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 꿀잼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